안녕하세요. 노바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성 로봇 청소기 루이모 리뷰 2탄 애기능 및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성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박싱 편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추야 스마트라는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다운이 끝났으면 실행을 하고 새 계정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기기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소형가전에 로봇 청소기 항목으로 들어가줍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우측 상단의 이지 모드를 AP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버튼 두 개를 꾹 누르고 와이파이를 초기화합니다. 표시등이 깜빡이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기기 등록이 완료됩니다. 펌웨어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더보기로 가면 확인할 수 있고 앱 업데이트는 밖으로 나가서 하단에 있는 나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앱 버전 및 이용 약관으로 들어가면 앱 버전과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핑은 전체 청소 선택 후 하단에 있는 시작을 터치하면 전체 맵핑 및 지도 생성이 됩니다. 더보기의 언어 및 음량으로 가면 볼륨 설정과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와 일본어가 설정이 가능하고 재밌는 점은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상도요? 네, 여기십니다. 전라도요? 저 여기 있어 보여요. 저 여기 있어요. 私, ここにいますよ. 금지 구역은 우측에 아이콘을 터치하면 설정할 수 있는데요. 충전 도크가 있는 범위는 설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걸레 금지 구역도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 청소는 구역 지정 청소로 바꾼 다음 구역 만들기로 구역을 만들면 설정한 구역을 청소합니다. 또 만든 구역은 합치기, 분할, 구역명 등 구역별로 설정이 가능하고 스마트 구역 청소를 통해서 구역마다 설정된 옵션으로 청소가 가능한데요. 스마트 구역 청소를 선택하고 원하는 순서로 구역을 누른 다음 청소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스팟 청소는 지도에서 위치를 선택하면 그 위치를 중심으로 약 1.5m 곱하기 1.5m 크기의 정사각형 구역을 스캔해서 청소를 합니다. 스팟 청소를 시작합니다.
흡입력은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하면 저소음, 표준, 파워, 맥스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흡입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낭떠러지도 잘 감지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장애물도 잘 피해서 청소하네요. 가구 밑도 잘 통과하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높이는 약 10.05cm, 약 12cm 높이를 통과하는지 보겠습니다. 물걸레는 물을 묻히고 물걸레판을 장착하고 물걸레 모드를 시작합니다. 먼지통이 탈착되었습니다. 물통에 물을 넣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먼지통이 장착되었습니다. 왼쪽에 출수량 조절을 터치하면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물걸레와 흡입이 동시에 가능하며 밑에 있는 물걸레 전용 모드로 흡입 없이 물걸레 청소만 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에서 방해금지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방해금지 모드를 켜면 시간 내에 음성이 송출이 안 되고 예약 청소가 실행하지 않습니다. 또 충전 후에 청소를 재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약 청소도 더보기로 들어가면 설정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시간, 요일, 흡입력 출수량, 청소 위치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 기능은 더보기에서 할 수 있는데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 시작, 일시정지까지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상품 유지 보수에서 주요 소모품들의 사용 퍼센티지와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교체하셨다면 터치하고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도 리셋도 설정에서 할 수 있고 앱 변경도 마찬가지로 설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소 기록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동 충전은 일시정지를 터치하고 충전 복귀를 누르면 알아서 충전대로 복귀합니다. 일시정지 되었습니다. 충전 도크로 복귀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자, 이제 청소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볼까요? 오늘은 SNK에서 출시한 감성 로봇 청소기 로이모 앱 기능 및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